바람이 나는 시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계산을 해서 언제쯤 바람이 날 수 있으니까 더 신경을 쓰십시오. 지나가는 바람인지 장기전으로 갈 건지 나옵니다. 생일에서 그 사람 성향이 나오거든요. 그 달에 태어난 사람은 다 바람기가 있냐? 그거는 아니에요. 바람 피는 사람들은 사주에 바람 피는 게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다기보다 사주 안에 들어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바람기가 들어 있다고 해야 하나요? 바람이 나는 시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람기가 있는 사람은 생일에서 벌써 바람기가 있다고 나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화살이나 그런 살을 많이 끼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바람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바람이 언제 발동을 하느냐, 언제 나느냐가 그 10년마다 움직이는 운명 자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연도와 계산을 해서 언제쯤 바람이 날 수 있으니까 더 신경을 쓰십시오 라고 하고, 만약에 이제 보통 우리 신랑이 이상한데 정말 이게 바람이 났을까요? 났는데 빨리 끝나는 게 있고, 빨리라는 거는 그냥 잠깐 바람이 조금 살짝 불다가 마는 거. 근데 3년, 4년, 5년씩 한 사람과 장기전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사주 안에서 나옵니다. 내가 지금 남편이라든지 아내가 있는데 이상한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사주에서 약간 좀 의뢰를 드리면은 그 사주를 보면은 지나가는 바람인지 장기전으로 갈 건지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바람, 이 사람이 바람을 피고 있는지 안 피고 있는지도 네. 나오고. 네. 이것도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상담을 해줘서 잡았는 경우예요. 한번 이해하면 이제 여기 구미 시청에 근무를 하시다가 안동으로 발령을 신랑이 받아서 갔어요. 네. 근데 본인이 발령이 나서 간 게 아니고 신청을 해서 갔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네.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 사내 기숙사에서도 시청에서 해주는 거기에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원룸을 얻어서 있겠다 해서 그렇게 해줬어요. 네. 근데 이 배우자분이 저한테 온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뭔가 있는데 확실하게 모르겠다. 확실합니까라고 저한테 왔어요. 네. 제가 보니까 실제로 바람이 났어요. 그러면은 자기 가서 덮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 때나 가지 말고 언제 며칠날 어떻게 가세요라고 해가 잡았어요. 와, 그게 언제 며칠 날 어떻게 가는 것도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일에서 그 사람 성향이 나오거든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무작정 덤벼서 되는 사람이 아니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만이 실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덤벼서 여자에 찌려가지고는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둘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게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 배우자분 생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보러 상담하러 온 사람 일진을 봐요. 나는 일진이 줘야 되고 신랑은 일진이 나빠야 되겠죠. 그 날짜를 잡아서 시간이 몇 시쯤에 가서 그 같이 있는 거를 잡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잡았어요. 둘이 이혼수는 제가 없다고 했어요. 네. 사주에서 이혼수가 없다고 나오면은 감정이 폭발해서 서로 도장 찍잖아요. 근데 결국엔 다시 또 만나서 합쳐서 부부로 살아요. 아, 그런 분들. 실컷 이혼해놓고 다른 사람들하고 살다가 다시 네. 합쳐서 사시는 분들이 그런 네. 경우예요. 그래서 이혼은 하시지 말고 차라리 재산을 다 본인 앞으로 해달라고 하세요. 이랬어요. 또 공무원이니까 바람 나면 옷을 벗어야 돼요. 네. 그럼 자기 자식들한테도 손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차피 이혼수는 없다고 나오니까 네. 이혼하신다고 덤비시지 말고 본인한테 유리한 쪽을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다 명의를 다 돌렸어요. 이렇게 바람을 피는 그런 사람들의 사주에는 공통적으로 뭐 들어있는 살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살은 예를 들면은 음력 9월생, 6월생, 12월생들은 다 살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달에 태어난 사람은 다 바람기가 있냐? 그거는 아니에요. 네. 그런 살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바람기가 없던 사람도 그 연도에서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면 예, 그 연도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아서 고통을 받으시는 사람들에게 예. 그런 고통 받으시는 분들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하라고 배우자분들의 바람이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보경원으로 오시면 제가 확실하게 막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선생님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형사님이라 불러야겠네요. 그래서 생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면 그런 것까지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쯤 그러니까 신랑이 이상한데 이상하면은 그 뭔가를 뒷조사를 조금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지금 당장 하지 말고 언제쯤 하세요 해서 꼬투리를 잡으라 그래요. 교회에서 뭐라 그러죠? 어떤 직책을 맡고 있으신 분이 신랑이 바람이 난 것 같은데 그것도 신랑이 경찰이에요. 선산에서 오신 분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왔는데 3년을 그 신랑 바람길을 잡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했대요. 온 걸 다 성형도 해보고 다 해보다 신랑 바람길을 못 잡았어. 근데 그 신랑이 가지고 있는 성향 파악을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라고 일러줘서 잡았어요. 잡았는데 또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잠시 한눈을 팔 것이다. 그럼 그때 좀 더 바짝 신경을 써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미리 막는 경우도 있어요. 네. 초기에 잡아버리는 거죠.